자, 이번 시간에는 분교와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분계는 거래가 발생되면요, 차변과 대변, 왼쪽과 오른쪽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 계정 과목과 금액을 기입한 행위를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를 하는 걸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말해요. 분계가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고 계정과목과 금액을 기입하기 위해서는요, 계정과목을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의 판례수를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했던 거 다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열심히 막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는 이 분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분계는 어디다 하냐면 분계장 또는 전표에다 합니다. 근데 이게 보기보다 상당히 회계 공부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상당히 연습, 복습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수시로 연습하시고, 한 번에 거래를 봤을 때 계정 과목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그 계정 과목 떠오른 그 자리를 접어야 되는 그 거래에 팔려서, 그걸 한 번에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분계를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분계장이나 전표에다가 적은 그 분계를 가지고 나중에 장부에다 옮겨 적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분계가 잘못되면 장부가 틀려지는 거고요. 그 잘못된 장부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면 보고서가 틀려지죠. 점점 심각해지는 거는 장부가 잘못되면 그 장부를 보고 세무신고하는데 세무신고서가 틀려지게 되는 거죠. 이 분계는 프로그램이 하지 못해요. 프로그램이 하려면 우리가 말을 딱 거래를 읽어줬을 때 프로그램이 알아들어서, 인공지능이 돼야 되겠네요. 알아들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탁탁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현재 여러분이 학습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말을 듣고 알아서 분계할 수 있을지. 예.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분계는 못함으로, 우리 사람의 창의적인 머리를 바탕으로 분계를 하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분계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인가를 확인하여 회계상 거래인가, 즉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발생했는가. 두 번째, 계정과목 암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떠올라야 돼요. 어휴, 이거 만만치가 않았어요. 예. 특히 계정과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산, 비용. 이 자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자, 비용에서는 판관비. 지금 말한 거 당좌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판관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쓰려면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우리가 복식부기 하니까 차변에 적어야 되는지 대변에 적어야 되는지 그걸 적어야 되는데, 거래 판례수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거래 판례수를 보면,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이렇게 증가 감소 이렇게 해보세요. 자본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또 그렇게 두시면 분계를 잘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분계는 다음과 같이 하는 거죠. 상품 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아, 거래 맞아요. 인비용을 읽고 계정과목을 떠올려 보실래요? 상품하고 현금이죠. 그런 다음에 상품하고 현금이니까 둘 다 자산이란 말이에요. 둘 다 자산이니까 이 자산 적으려면 차변인지 대변인지 구분해야 되니까, 거래를 읽고 계정과목이 생각나면 그 계정과목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하세요. 상품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거는 상품 생각하고 현금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상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품, 자산 맞죠? 상품을 사온 거니까 자산의 증가잖아. 자산의 증가 차변. 그럼 현금, 자산 맞죠? 상품을 사고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감소했잖아요. 자산의 감소 대변.
자, 거기까지가 파악이 됐다면 이제 적어야 되겠죠. 해당되는 분괴장이나 전표용지에다가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그리고 그 금액 만 원씩을 기재하면 분괴를 한 겁니다. 그 분괴를 하는 그 해당되는 장부를 분괴장, 쪽지를 전표라고 하는데, 예, 쪽지를 더 많이 써요. 이렇게 더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전표, 예전에 입출금 전표를 많이 썼어요. 예, 현금 거래가 많아서. 예, 지금은 대체 전표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전표를 안 쓰는 회사도 많죠. 왜냐하면 거래가 발생되면 증명서류를 이렇게 받게 되니까 따로 전표를 보관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전표를 가져다가 장부도 옮겨 적을 때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찾을 때 편하잖아요. 회사한테 이득이 되면 됐지 손해가 되는 건 없습니다. 보시면 대체 전표, 가장 많이 현재 쓰고 있는 대체 전표 보시면 차변, 대변 그 쓰는 자리 있잖아요. 계정 과목 쓰는 자리 있고. 그래서 상품, 이 상품, 만 원, 현금 만 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거래는 이 전표에다도 쓸수 있어요. 출금 전표에다도. 원래는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가면 여기다만 적었어요. 그러면 현금 오늘 들어온 거 전체 얼마지? 그럼 이 금액을 토탈하면 되고, 현금 오늘 나간 거 얼마지? 그럼 이 금액 토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 들어오고 나갈 때 쓰는 전표가 입출금 전표입니다. 현금이 아닌 거래를 적는 전표가 대체 전표고요. 그런데 입출금 전표가 없으면 현금 나가고 들어온 것도 여기다 적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다 적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차변, 대변으로. 이쪽에 입금 전표하고 출금 전표는 단어에 입금, 현금 들어왔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들어온 그 이유를 쓰는 거예요. 현금이 왜 들어왔냐? 외상 매출금 받았다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쓰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죠. 계정 과목 쓰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고, 얘는 두 개가 있고. 출금 전표는 현금 나갔을 때 쓰는 거니까 현금이 왜 나갔느냐? 광고비로 현금 나갔다면 광고 선전비 이게 쓰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죠. 현금 거래가 많을 때는 이 출금 전표만 보면 오늘의 현금 들어온 거 얼마, 현금 나간 거 얼마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초기에는 현금 거래밖에 없었으니까 현금 출납량이 매우 중요했지만 지금 현금 거래만 있는 게 아니고 계좌이체 거래 많고 카드 거래 많고 뭐 그래요. 그래서 대중과 거래 형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괴가 되면 분괴장 있는 내용 가져다가 장부에다 옮겨 적는 걸 이제 전기라고 합니다. 옮길 전자 기록할 계좌. 회계 프로그램 사용자는 이 전기는 프로그램이 합니다. 장부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요. 전기 잠깐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제 분괴를 해서 분괴장이나 전표가 만들어지면 이를 장부에다가 옮겨 적죠. 원장에다가 장부를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옮겨 적는다. 옮겨서 기록한다. 전기라고 그래요. 전기의 순서를 보면 날짜를 기입하고 분괴의 왼쪽 금액은 해당 계정의 차변으로 오른쪽 금액은 해당 계정의 대변으로 옮겨 기입한다. 그리고 해당 계좌의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입하여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상대편 계정 과목이 두개 이상이면 제자라고 기입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잘 보세요. 분괴가 돼서 분괴장이나 전표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장부를 이제 꺼내게 되죠. 장부를 꺼내서 분괴장이나 전표에 있는 계정 과목을 봐요. 상품. 상품이 지금 차변에 있죠? 그럼 해당되는 상품 장부 차변에다가 그 상품 만원돼 있잖아요. 금액을 적어요. 그리고 이것만 적으면은 이 상품 만원뭐 주고 사온지 모르니까 상대편에 있는 이 계정 과목 이름을 써줍니다. 물론 거래가 발생한 날짜는 쓰고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날짜를 기입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의 장부를 펼쳐서 날짜를 기입하고 해당되는 계정의 금액이 계정 과목과 해당된 계정 과목과 금액이 차변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장부의 왼쪽 자리, 차변 자리에다 금액을 쓰고 맞은편에 있는 계정 과목 이름을 써주는 거죠. 우리가 T자로 학습하니까, T자로 학습하니까. 만약에 우리 장부 배웠을 때그 계정 형식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날짜 쓰고 적여 쓰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이 형식으로 하니까 이 형식에 적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갔죠, 만 원.
현금이라는 거, 장부를 꺼내서, 이게 자산이잖아요. 만원 나갔다는 거는 자산의 감소고, 금액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다 그대로 쓰고, 상대편의 계좌를 써줍니다. 계정 까먹고, 이렇게. 이거 정기라고 그래요. 여기서, 제자라 하면 뭐냐, 그러면, 제자라 하면 뭐냐, 그러면, 상대편의 계정 과목을 봤는데, 계정 과목이 2개 이상 나올 때를, 예. 2개 이상 나오니까 2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하나씩 빼고 없으니까 하나 썼지만. 만약에 2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 이거죠. 그럴 때, 여러 개의 계정이 있다라고 써요. 제자라고 쓰면서 연습합니다. 다음에 거래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분계장 또는 전표에다가 기재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재한 거 장부에다 옮겨 적으려고 보면 상품 장부만 보세요. 상품 100만원어치를 현금 50 주고 나머지 외상으로 사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거래가 발생한 날짜가 만약에 3월 1일이 있다 그러면 3월 1일 쓰고, 그 다음에 상품이 차변했으니까 상품 장부 차변에다가 100만원 기재하고, 문제는 이제 맞은편에 그 사온 이유가, 그 상품 100만원어치를 어떻게 사왔는지 그 사온 이유를 써야 되는데, 현금하고 외상으로 해서 사왔어요. 현금 외상 매입금 쓰려고 그러는데 두개 보수잖아. 이럴 때 상대 계정의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이 되면 얘다 제자라고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써져 있으면 그 T계정으로 해서 시험이 나오니까, 아, 그런 뜻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왜 해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전기를 왜 하냐? 분계장이나 전표에다 거래를 다 적어놨는데 그거 보고 쓰면 되지. 그러는데 분계장이나 전표에 적은 거, 쪽지에다 적은 거, 이거 가지고 거래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표에다가 우리 물건 사고 판 거, 통장에서도 나가고 카드로도 나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통장에 돈 들어온 거 얼마고, 그 다음에 카드로 출금될 거 얼마냐 그냥 물어보면, 전표용지 막 뒤져야 되잖아요. 대체 전표용지 다 뒤져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는 입출금 전표를 만약에 기재했다면, 이게 있어가지고 기재했다면 이 양식지가 금방 그건 말할 수 있겠지만,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카드로 나가고 이런 건지 물어보면 정말 오래 걸걸요? 왜냐하면 날짜별로 찾아가지고 그거 펜 들고 적어놓고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계장이나 전표용지에 있는 거는 해당되는 계정의 장부에다 반드시 옮겨 적어야 돼요. 그래서 장부에다 옮겨 적으면 보통 예금대로 카드로 쓴거 미지급금 또는 뭐 외상매입금, 미수금 이런 것들 따로따로 다 기재되기 때문에 한눈에 말할 수 있죠. 한 번에 말할 수 있다고요. 한 번에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계정을 한 번에 말할 수 있으니까 파악하기 아주 편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해서 장부에다 옮겨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싶은 그 계정의 증감액과 거래 내역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장부에 적도록 하고 있어요. 그 장부에 적어야지만이 보고서 만들 때 계정별로 쭉 쓰잖아요. 한눈에 쉽게 쓰겠죠. 그거 안 만들면 정말 고생하실 겁니다. 반드시 분계를 해서 분계장이나 전표용지에다 적은 거는 해당되는 장부로 옮겨줘야 됩니다. 전표용지 3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전표용지 3개 보시고, 이 전표용지는 요즘에 뭐 증빙이 많아서 뭐 따로 출력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프로그램 사용하면 출력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마. 프로그램 파일로 다 있으니까. 그 전표용지는 그 뒤에다가 이 증빙을 붙여가지고 서류 결제 들어갈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눈에 잘 파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표 용지를 쓰게 되면 그 담당자가 서명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책임 여부를 따지고 그다음에 업무를 분담하고 이제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모든 거래를 경비 담당자가 쓰면 한 사람한테 업무가 쏠리게 되고 그 담당자가
만약에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 이 전표용지를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거래가 발생된 걸 기재하게 되면 업무도 분산되고 책임도 이렇게 분산되고, 그래서 훨씬 더 회사 관련된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